보면은 얘는 여기에 뭐 이렇게 그 산기 힌트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딱 보니까 오 선생님 계속 강조했던 게 뭐야? 아 얘하고 얘가 뭐가 되면 딱 짝꿍이 맞아져 버리면은 우리는 뭐 한다고? 없애버리고 왜? 루트 씌워버리면 없어버리니까. 자 그럼 얘네가 어떻게 갈 수가 있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이니까 플러스 2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분의 16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플러스 1 했잖아. 당연히 마이너스 뭐 해야 돼? 2가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큰거나 갔다 어떻게? 2 루트 하고 싹을 집어넣어버리면 없어지겠지. 누구만 남아? 16만 남는 거야. 그러고 빼기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뭐야? 4. 그러니까는 4이 8 빼기 2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겠지. 그럼 K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그런데 왜 얘는 그게 없습니까? 라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얘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절대 부등식이라서 x에 뭐가 들어가도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왜 그러냐? 얘는 x 마이너스 얘가 지금 2이잖아. 그럼 2분의 1의 뭐? 제곱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럼 얘는 4분의 1이지. 4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니까 4분의 1만 썼으니까 4분의 뭐? 7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 결론적으로 여기서 무언가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어도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x에 뭐가 실수 뭐가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는 거야? 무엇이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상기 문제야. 이런 게 다. 그래서 상기 문제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 조건이 나오거나 대부분 조건이 나와. 또는 조건이 만약에 안 나왔어. 조건이 안 나오면은 이게 역수 형태가 되는지 보는 거야. 역수 형태가 된다고 반드시 얘가 뭐 하는 거야? x에 뭐가 들어가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식의 뭐가 되는 거야? 절대 부등식 형태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오케이. 자, 넘어와서 236번 잠깐 보고 236번도 보면 236번 보면은 ABC가 뭐라고 그랬어? 양수. ABC가 뭐라고? 양수. ABC가 뭐라고? 양수. 이게 뭐라고? 나 3기로 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분의 뭐라고 되어 있니? B 더하기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 맞죠? 그 다음에 C분의 A 더하기 B. 이거에 뭘 구하라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 문제야. 역수 형태가 지금 돼야 돼? 안 돼. 그럴 때는 뭘 떠오르냐고? 상기는 이제 사랑이다. 아, 그렇죠. 상기는 사랑이다. 이렇게. 상기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분의 뭐, B 더하기 A분의 뭐, C 더하기 B분의 뭐, A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뭐, B. 이제는 역수끼리 짝꿍 지어주면 돼. 어떻게 짝꿍 지어주냐? A 플러스 B 더하기 B분의 A 이렇게. A 더하기 B분의 B분의 A 이렇게. 그럼 역수가 딱 되잖아.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C분의 C분의 A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B 더하기 C분의 C분의 뭐?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겠니? 얘가 2가 되겠지. 얘가 왜 2가 되는지 모르겠어? A 더하기 B분의 B 더하기 A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집어넣었다는 말이야. 집어넣으면 없어지잖아, 그냥. 왜?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 2, 얘도 얼마? 2, 얘도 얼마? 2, 답은 얼마?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지? 선생님, 어쨌든 좀 웬만한 유형들 지금 다 풀어줬어.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있고 더 공부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 하여튼 상기도 열심히 공부해.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코시 시바르츠. 코시 시바르츠는 일단은 잘 들어봐. 일단은
교과서 교육과정 외야. 교육과정 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이 학교 선생님이 추천 출제를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교육청에 보내. 아니 모르네. 알아? 알고 있었어? 교육청에 보내. 왜? 교육청에서는 그걸 받아서 아, 이 학교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과정 외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다 검토해. 그래서 교육과정 외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돼? 선생님을 징계 먹고 말이지. 결론적으로 이 쿠시 시바르츠는 선생님이 수업에서 언급해줄 수는 있어. 근데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 왜? 내면 살짝 위험부담을 갖고 가는 거야. 알겠지? 어떤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굳이 교과 외 과정을 알려주면서 위험부담을 갖고 갈 이유가 없지. 그래서 사실 잘 나오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선생님이 해줄게. 해주고 나서 학교에서 만약에 쿠시 시바르츠를 뭐 출제를 한다라는 뉘앙스가 혹시 있으면 선생님 그때 쿠시 시바르츠 뭐 쿠시 시바르츠는 산술계보다 약간 유형이 제한돼 있어. 알겠지? 근데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223번 문제 한번 보자. 223번. 자, A, B, X, Y가 뭐일 때? 실수일 때. 자, 이거 코시의 특징이지. 코시는 일단 뭐라 그랬어? 실수. 산술기한은 양수. 산술기한은 양수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왜? 말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양수니까. 걔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부등식. 선생님이 1번.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시라고 했지. 이거 선생님이 아까 증명해서 안 했어. 증명했어. 좌변 정개하고 우변 정개해서 똑같은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우변을 이항시켜가지고 완전제곱 만들었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죠? 그렇게 했어. 자, 그러면은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2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x제곱 플러스 뭐가? y제곱이 뭐라고? 9. 그럴 때 뭘 구하라고 그랬어? 3x 플러스 뭐라고? 4y. 이거에 뭘 구하라고? 이거의 최대값. 또 상기의 특징은 뭐냐면 상기의 특징은 자 더하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뭘로 가야 돼? 최소값으로 가야 돼. 산술기한하면 맞아요? 다시 산술기한하면은 더하기가 나왔을 때 뭐? 최소야 무조건. 근데 더하기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 최대가 나왔어. 이런 게 이제 상기의 힌트가 된다고 볼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공식이 뭐냐고 얘들아.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구하려면은 이 공식이 일단 뭐 하는 거야?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가 바로 A고 얘가 바로 B가 되겠지. 그러면 공식이 적용시켜 보면은 3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Y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보다? 3x 플러스 4y의 제곱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최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뭡니까? 얘는 5의 제곱이죠. 뭐 3, 4, 5 피타고라스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또는 뭐 96이니까 당연히 25니까 그거 곱하기 얘는 뭐라 그랬니? 9. 9는 뭐가 되는 거야? 3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는 뭐가 제곱이 되는 거야? 15의 제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얘는 자 3x 플러스 4y의 제곱이 누구보다 15의 제곱보다 뭐에 작거나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3x 플러스 4y라는 거는 당연히 얘가 알다시피 15에서 어디까지 돼? 마이너스 15까지가 되겠지. 이거 알죠? 충분히 a 제곱이 어떤 a 제곱이 어떤 특정한 수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절대값으로 빠른 느낌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5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코시 시바르츠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일단 코시의 특징 뭐 있냐? 여기에 양수라는 조건이 절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더하기의 무슨 값? 최대값. 더하기의 무슨 값? 최대값. 산술기에는 더하기의 뭐가 돼야 된다고?
최소값이 되는 거야. 산술기한 더하기 뭐가 된다고? 최소값이 된다고. 근데 더하기 지금 얼마가 봤어? 최대는 거라고 했잖아. 이게 바로 푸시야. 됐어? 어? 질문. 됐어요? 자, 그렇게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뭐 너희들이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오히려 227번부터 230번까지 절대부등식에 뭐가 나와야 되나? 활용이 나오지. 여기는 다 상기 관련된 문제들이야. 다시 상기 문제 이제 뭐야? 활용.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푸시보다 뭐가 더 중요해? 상기의 활용이 더 중요해. 그래서 푸시는 너희들이 그 뭐지? 어, 시너지도 그렇고 고쟁이도 그렇고 상기 문제가 아니, 그 푸시 문제가 나올 거야. 푸시 문제 일단 안 푸셔도 돼. 푸시 문제. 근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하세요. 푸시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97종 문제 정도만 연습하셔도 될 것 같아. 97페이지 있는 문제도 알겠지? 자, 227번 문제 한번 볼게요. 227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의 길이가 10m인 철망으로 막아서 밑면이 삼각형 모양인 창고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에 뭐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창고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 말이네. 그래, 안 그래?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뭐라는 얘기야? 10이란 얘기지. 그럴 때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대를 구하라는 이 말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A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뭐라고 해볼까? B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넓이, 일단 넓이잖아, 넓이. 넓이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2분의 1, AB. 이게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뭐를 알아야 돼? AB를 내가 구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시계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얘가 직각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어? 피타고라스 떠올릴 수가 있겠지.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뭐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뭐가 됩니까? 100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뭘로 갈 수 있어? 상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상기로 가냐? 두 개의 합을 알려줬습니까?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 루트 A제곱, B제곱이 되겠지. 근데 얘가 얼마나 그랬어? 얘가 100이라고 했잖아. 그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A 이렇게 되겠지. 맞아, 맞아. 그럼 약분에 당연히 뭐가 되겠니? 50 이렇게 되겠지. 즉 AB는 50보다는 뭐가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5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50이니까 얼마? 2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만만치 않을 것 같죠, 느낌이? 그동안에 배웠던 거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 왜? 식을 내가 만들어내고 막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만 하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 알겠니? 그래서 처음에 내가 느낌을 확실하게 딱 잡는 게 중요해, 이런 거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29번, 230번 두 문제 풀고 오늘은 퇴근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229번 문제. 길이가 60m인 철사를 접거나 아니 겹치는 부분 없이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잔디밭의 경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잔디밭 전체의 넓이의 뭘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 그쵸? 이거 어렵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 봐봐. 지금 네 개로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는 가로를 A라고 하고 세로를 뭐라고 하니? 세로를 A, 가로를 뭐라고 할까?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다 지금 뭘 사용한 건지 얘들아? 철사를 사용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철사를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A 길이만큼이 얼마큼 필요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필요하지. 지금 얼마 필요합니까?
OA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가로는 하나, 두 개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한 거야? EB가 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찰사인 60m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돼 안 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난 누굴 구하면 되는 거야? AB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OA 더하기 EB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E 루트 곱하니까 10AB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얼마라고요? 60. 약분하니까 얼마야? 30 제곱이니까 9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A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약분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니? AB는 9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맞아요? 얘가 얼마라고요? 9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문제가 어떤 게 나올 수가 있겠니 얘들아? 당연히 A의 길이와 B의 길이를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자 얘가 지금 90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나온 값에 어떻게든 반반 가져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45. 얘가 뭐가 되는데? 45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A는 뭐가 되면서 9가 되는 거고 B는 2분의 45가 되겠지. 참고적으로 얘들아 동일한 어떤 길이를 가지고 어떤 이런 식의 넓이를 만들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는 정사각형 모양이야. 가로 세로가 모일 때 같을 때 최대가 되는 거야. 넓이는 항상. 그래서 얘가 45, 얘가 45라는 얘기가 되겠지. 아닌가 A는 얼마? A는 40. 9. B는 이거 그럼 안 되는데? 6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6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지 그렇지 60이지 AB가 90이니까 AB가 90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30.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30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A는 뭐? 6. B는 얼마? 15. 이렇게 됐을 때 넓이가 뭐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23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A, 3,4를 지나는 직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B하고 C라고 할 때 삼각형 OBC 넓이의 몰골하고 최소값을 구하라. 이것도 잘 봐봐 얘들아.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Y, X 자, 이렇게 돼 있네. 얘가 A, 얘가 뭐? B. 이 점이 뭐라고? A. 얘가 A네. 3,4 이렇게 돼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b를 갖다가 뭐라고 볼 수 있냐? b를 갖다가 그냥 뭐 b,0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얘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 0,7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들아, 재밌는 게 이거다. 봐봐. 여기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박에서 이런 공식이 있었죠. x 절편 분의 x 플러스 y 절편 분의 y는 뭐 1 이런 공식이 있었지. 직선의 방정식의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야.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그럼 얘를 갖다 A라고 보는 게 좋겠다. 얘를 갖다 뭐라고 보고? B라고 보는 게 좋겠고. 그래서 X 절편 분의 X. Y 절편 분의 Y는 항상 1이야. 이건 공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그치? 그래서 A분의 X 플러스 뭐 B분의 Y가 얼마라고?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게 돼서 어디를? 3,4를 지나게 돼있지. 그럼 당연히 x에다가 뭐 집어넣을 수 있어? 3. y에다가 뭐 집어넣을 수 있어? 4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a분의 얼마? 3 더하기 b분의 얼마? 4는 1. 이러한 식이 될 수가 있겠다는 얘기네. 그래 안 그래? 자 그러고 나는 지금 문제는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잖아. 그럼 이 넓이는 바로 뭐니? 2분의 1 AB가 반대가 2하고 되는 거거든. 그러면 AB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곱을 구해야 되겠지. 이거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하면 그럼 나는 a, b만 알면 내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 우리는 산술기하를 위해서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는 크거나 같다. 어떻게? e 루트 a, b분의 뭐가 되겠어? 10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얘가 1이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양가 뭐 할까? 양가 제곱하자. 제곱하면 뭐가 되겠니? 1. 얘는 뭐가 되겠어? 4, a, b분의 1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1, a, b분의 뭐가 되는 거야? 48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은 a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a, b는 누구보다 48보다 뭐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 쪽으로 a, b는 뭐가 될수 있어? 48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a가 48이니 여기다가 a, b 48을 뭐 하는 거야?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답은 뭐가 된다? 24가 뭐가 될 수가 있다? 최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쭉쭉 풀어주니까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지는 거야,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워. 연습 많이 필요해. 그리고, 어? 네, 왜 그러냐면은 얘가 최소가 되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B가 뭐가 돼야 돼? AB가 가장 작아야 되겠지. AB가 작아야 되는데 AB가 작으려면 여기서 AB가 뭐가 돼야 돼? 제일 작은 값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 제일 작은 값이 얼마니까? 48이니까. 그래서 48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야 이거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 수학을 니네들이 이거죠. 수학을 내가 너희들 공부할 때